알파 공략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하이트진로라는 종목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이제 차미슬과 그리고 테라로 유명한 이제 주류 회사인데요. 이 음식료 업종의 이제 3분기 합산된 이제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 이제 1% 이제 오버퍼폼을 하면서 어려운 장에서도 이제 선방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동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되면서 이제 음식료품이 아무래도 이제 뭐 밖으로 나가서 먹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가정에서 먹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이러한 소비가 좀 견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4분기 위드 코로나 그리고 리오프닝의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다음 주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유흥시설을 제외한 이제 모든 시설에 이제 시간 제한이 없어지죠. 게다가 이제 오는 12월부터는 500명 미만까지 행사 집회가 가능해지고 내년 1월에는 이제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사라짐에 따라서 이제 리오프닝 시 또 업종 내에서 수혜가 가장 클 전망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 경쟁사 대비해서 이제 브랜드 재고와 관련된 노력이 엄청나고 있고 지금 3분기의 경우 이제 성수기 마케팅 활동 관련해서 비용 지출 영향이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효율성을 고려해봤을 때 이제 비용이 과다 투입되지는 않았다라는 이제 분석입니다. 앞으로 이제 대외 환경이 변화되고 이제 회사가 들어가는 이제 비용의 그리고 효율적인 개선 거기에다가 이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재확인이 되는 경우에 주가가 좀 유의미하게 이제 우상향할 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맥주 브랜드인 이제 테라는 이제 굳건한 이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해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지금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서 이러한 주류 업황이 회복되는 경우에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이 바로 하이트진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많이 상승했었던 이제 4만 원 부근에서 거의 이제 3만 원까지 거의 30% 25% 정도 이제 하락을 했던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고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밑에서부터 이러한 식으로 지금 저점 대비 한 15에서 지금 16% 정도 좀 상승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4만 원 이상도 이제 넘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2천 원 잡아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하이트진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